박정희 훈육을 공부한 김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초선 의원 시절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만났습니다. 김정일이 그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지 않고는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없지요. 심지어 존경한다는 말까지 해요. 우리 대통령은 김정일의 입에서 박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이 나오기에 깜짝 놀랐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효기자 교육시킬 때 박정희 대통령의 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경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겁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에 자신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연구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분이란 말을 아버지인 김정일 이외에도 산지 사방에서 천둥처럼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왕인 김정은이 자신의 왕국을 한국처럼 부유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김정은이 하노이와 연해주에서 연달아 빠따를 맞고 와서 만만한 문을 택해 대내외 주위를 환기하는 미사일 쇼를 벌였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를 현지지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귀기 닳도록 들려주신 교훈의 말을 김정은이 한자 틀림없이 말했습니다. 강한 힘을 가져야만 적이 만만하게 보지 않고 도발하지 않는다. 평화란 강한 힘이 받쳐주어야만 가질 수 있다. 죽을 각오가 있다면 살 것이고 살아날 기회만 엿보다간 죽는다. 등등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이란 위기에 빠지면 평소 존경하는 분은 이런 위기일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인데 김정은은 월남이 망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당시에 박 대통령의 어록을 찾아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1975년 월남이 폐망할 때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을 다니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얻는 것은 통일이요. 잃는 것은 휴전선이다라고 큰소리치며 중수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긴박한 때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위해 말들을 하면서 결기를 보여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전력을 다해 나라를 지키던 그때, 나라의 존망이 바람 앞에 촛불이었던 그때에 부산의 어떤 개 같은 대학생놈은 월남 패망의 희열을 느낀다고 일기에 씁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평소에는 말하지 않던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설파했습니다. 인민일보도 평소에 없던 김정은이 말들을 대서 특필했더군요. 그 뜻을 공부한다며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원본이 박정희 대통령이란 것을 알면 어떤 표정일까 궁금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훈여훈여를 김정은이 인용했음을 듣고 어제 오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고 그분의 말을 전용할 정도로 그분을 깊이 있게 탐색한 눈으로, 다시 말해 박정희란 영웅을 바라보던 눈으로 문 같은 인간류를 봤으니 그 눈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김정은은 아마 엄청나게 괴리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